법무장관님, 아까 이제 저희 당 의원들이 질의를 할 때 뭐 특활비 관련돼서는 뭐 지침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겠다라든지 또는 특활비 지출과 관련돼서는 좀더 투명하게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든지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건 업추비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네. 이런 부분도 당연히 좀 더 투명하게 관리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른 기관들은 아예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게재를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 건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간, 뭐 장소, 금액을 10원 단위까지 다 홈페이지에 게재를 합니다. 업추비의 경우. 근데 검찰은 그렇진 않아요. 업추비가 수사하고 관련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좀 개선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검찰 사무를 관장하시는데. 예. 검찰이 뭐 독립국이라든가 이런 건 아니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법무부 산하의 기관이죠. 예, 예.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은 지난 정부, 민주당 정부에 있어서 문제라는 점을 먼저 지적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 그때 여러 가지 단계로 지적을 하셨는데 그걸 다시 재탕삼탕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정략적인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그 단체나 이런 분들이 요구하는 자료들이 정확하게 윤석열 총장 당시를 타겟팅해서 가거든요. 그 이후에 않고요. 박상기 장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타겟해서 요구하는 자료가 장관님, 없어요. 제가 질문한 게 그거 아니잖아요. 제 말씀은 지금 저 말씀하신 취지라든가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100%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부연드린 앞으로 겁니다, 공개나 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투명하게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 지금 실제로 보면 요청하는 자료라든가 이런 취지는 분명히 정략적인 건 맞아요. 예. 네,